신경. 헤헤. 아빠, 나 불렀어? 그래 아들. 기호짱 이 녀석, 너 또 물 제대로 안 줬지? 자꾸 말썽 피울 거야. 헤헤. 그게 물을 주긴 줬는데 아주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 1시간 전. 험. 물 주는 거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해서 언제 물을 다 줘? 그래. 이럴 땐 머리를 써야 해. 예쁘다. 받아. 한 방에 가지고 놀아야지. 살려줘! 이게 웬 물벼락이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어! 에이, 또 반성을 써야겠네. 귀찮은 건 질색인데. 오늘부터 너는 신들의 세계에 못 산다! 지금 당장 인간 세상으로 추방한다! 자, 고작 홍수 좀 냈다고 추방? 아빠 너무해! 고작 홍수라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럼 난 언제 신들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야? 인간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면 돌아올 수 있다. 단, 인간이 정말로 원하던 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에이, 아빠도 참, 날 뭘로 보고. 그 정도야 껌이지. 그럼 난 언제 출발하는 거야? 가! 떨어진다! 우! 멀리다! 아이쿠! 내 엉덩이! 엉덩이 살려! 여기는 어디야? 벌써 인간 세상으로 온 건가? 꼬마야, 왜 여기에 앉아있니? 길 잃어버렸어. 어휴, 신발도 안 신었네. 엥? 이게 인간? 웃기게 생겼네. 뭐 지금 집에 갈 수 없으니 길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 어휴, 불쌍해라. 형아가 집 찾아줄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신이거든. 에헴. 그래, 난 신이다. 가차는 인간아, 신을 봤으면 무릎을 꿇어라. 아, 그렇구나. 신이구나. 신이 아버지! 신이 아버지! 자!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름이 신이라며! 이런 멍청한 인간! 이름이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이라고? 그렇다니까! 인간아! 알았으면 어서 무릎을 꿇어! 아하! 그러니까 성이 진이고 이름이 짜신이라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 멍청한 인간아! 저 하늘 위에 있는 신! 전지전능하신! 가시라고! 우와! 갓! 정말? 그랬구나! 응,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기괴한 생물이라 여러 번 말해줘야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늘에 사는 신이란 말이지! 그렇다니까! 이제야 좀 존경심이 생기니? 용서해줄게! 난 자비로우니까!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따라와! 응? 어딜 가는데 호들갑이야? 동네병원! 응? 여긴 병원이잖아! 그런데 왜 여길 데려온 거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얘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심각한 망상증이 있어요. 어쩌면 좋죠? 정신과 치료 20년 동안 이런 중환자는 처음인걸? 아니라고, 이 멍청아! 나는 진짜 신이란 말이야! 으아, 혈압이야! 그냥. 아, 나 진짜 신! 디오 짱이라고! 으아, 짜신아! 정신 차려! 짜신아! 뾰족이네 집! 인간은 이딴 걸 먹는구나. 성의를 봐서 먹어줄게. 일단 집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어쩌면 좋지. 그래,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집을 찾아줘야겠다. 인간아, 너 아직도 내가 신이라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래, 너 신해라.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니? 건방진 놈, 그럼 빨리 소원이나 말해. 들어주고 집에 돌아갈 거니까. 뭐? 네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 집도 못 찾는 주제. 그래, 이 형아가 너랑 놀아줄게. 자, 내 소원은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야. 고작 그거야? 그딴 게 소원이야? 왜? 못 들어주겠어? 그러게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요 녀석, 말투가 너무 얄미운데? 그 정도는 부어서 마카롱 먹기지. 이야! 우와, 설마 진짜 되는 거야? 어? 뭐야? 그대로잖아. 그럼 그렇지. 내가 1등을 할 턱이 없잖아. 기다려봐. 어? 이상한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우와,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 9일차함수, y는 x 플러스 3, y는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헤헷, 이제 시험 때까지 잠도 안 자고 죽도록 공부만 하게 될 거야. 고맙단 말은 안 해도 돼. 난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에헴. 이게 뭐야? 나 본이랑 데이트 약속 있단 말이야. 죽도록 공부만 하라니. 그만, 소원 취소야. 소원 취소? 히히, 아직 취소하는 마법은 모르는데. 내가 마법 수업 시간에 졸았거든.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어. 살을 뺄 수 있게 해줘. 좋아, 오케이. 그 정도야 쪼렛마법 수준이지. 날씬해져, 얍! 짱님 마법? 신의 세계에서 사고를 치고 인간대로 추방당한 꼬마신 디오짱. 인간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꼬마신 디오짱은 전교 1등을 하고 싶어하는 뾰족이에게 죽도록 공부만 하게 하는 마법을 걸었다.
잡숴.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1kg, 2kg인 물체 A와 B를 어? 이상하다. 소원을 들어줬는데 왜 집으로 안 돌아가지지? 내가 원하는 소원은 이런 게 아니잖아. 뭐? 1등 하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 신? 네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짜신이니? 짜신이 아니라고. 신이야 신. 내 이름은 디오짱이라고. 뭐라고? 신? 나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 뚱띠 인간 소원을 말해봐. 들어줄게. 난 자비로운 신이니까. 어머 진짜? 고마워. 나정아 안돼. 말하지마.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어. 살을 뺄 수 있게 해줘. 좋아 오케이. 이 정도야 쪼렛 마법 수준이지. 날씬해져. 얍. 어머 정말? 나도 이제 예뻐지는 거야? 아니 뭐야? 똑같이 뚱뚱하잖아. 날씬해진 거 맞아? 이제 네가 손대는 것은 전부 다 채소로 변할 거야. 그럼 자연이 날씬해질 수밖에 없어. 뭐라고? 전부 다 채소?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나중아 어디 가니? 내 간식! 채소로 변하기 전에 빨리 먹고 치울 거야! 자신아, 아니 디오짱, 내 소원은 동안이야. 날 어려 보이게 만들어줘. 아하, 그것도 쉽지. 늙은 인간아, 완전 어린애처럼 되어라. 얍. 우와, 고마워. 드디어 나도 동안 되는구나. 야, 이게 뭐야? 오빠가 아기가 됐잖아. 이 사이비야, 내 몸 원래대로 돌려줘. 나도 원래대로 돌려줘. 먹고 싶은 것들 못 먹잖아. 아, 그게 좀 곤란한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법은 할 줄 몰라. 어? 인간들의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왜 집으로 안 돌아가지지? 하늘나라 신들이 가는 신경. 디오짱 이 녀석 또 사고를 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 진짜로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 돌아올 수 있다니까. 헛 깜짝이야. 아니 방금 전까지 인간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기는. 이번엔 인간들이 진짜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지. 얘들아 빨리 소원을 더 말해봐. 으아 소원? 소원 다 필요 없어. 원래대로 돌려놓고 제발 그냥 돌아가. 으앙. 모두들 내가 돌아가길 원하는 소원을 빌었거든. 으아 거기서도 쫓겨났냐? 붙이라고. 아우 팔 아파.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다 훌륭한 신이 되기 위한 수련이야. 부채질이랑 훌륭한 신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흑. 아무튼 부채질은 왜 시키는 건데? 그것은 사실 내가 무지 덥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야? 헤헴. 신도 이렇게 더운데 인간들은 오죽하겠니? 맞아 맞아 그건 인정. 자 그럼 이제 인간계에도 신선한 바람을 붙여주거라. 뭐? 또 하라고? 아우 팔 떨어지겠네. 힘들어. 더워. 에라이 난 몰라. 더는 못해. 에이 아빠한테 또 맡기는 싫으니까 이게 더 시원하고 좋겠지 뭐. 어 갑자기 태풍이 부네. 바람 부는 날을 대비해서 모자를 쓰고 왔지. 으아 난 돌아올 때 치마. 유어 내 여친은 내가 지킨다. 어머 고마워 표정아. 자 정표적 도둑놈아 내가 말. 아니 모자를 가져가면 어떡해. 당근이지. 난 너무 멋진 남친이야. 으아 이게 뭐야? 씨 깜짝이야. 이것도 뭐야? 어 이번에 소나기네. 너무 더웠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해서 좋다. 오니야 얼른 가자. 비 맞으면 탈모 생긴대. 그럼 내 자존심 내 가발 어디 간 거야? 또 가발이 제 발로 찾아왔네. 아무튼 찾았으니 다행이야. 오 디오짱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을 위해 비까지 내려주고 아주 잘했구나. 헤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얼떨결에 칭찬받았네. 아싸. 좋아요. 가자 강아지야. 얍. 짱님 많아? 아빠는 대체 또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오라는 거야? 날씨도 덥고 귀찮아 죽겠는데. 왕왕! 어? 뭐야? 여기 웬 강아지가 들어있어? 빵빵! 우와 눈부셔! 뭐야? 이렇게 쳐다봐도 너를 신기해 데려갈 순 없어 이 멍청아!
이기적인 인간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동물들을 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야, 나와라. 내가 고픈 모양인데 이거라도 좀 먹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말고 나는 착한 일을 해야 해서 가야 돼. 다시 올 테니 얌전히 있어라. 알았냐? 룰루루, 오늘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뿌듯하구만. 이제 슬슬 집에 가야지. 얘 쪼른다 좀 봐. 어? 아까 그 강아지 아니야? 발짝발짝한 게 하루밖에 있네. 재밌네. 야, 이것들아,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너희 집 강아지도 아니잖아. 어차피 버려져 있던 강아지 우리들이 잘 보살펴주고 놀아주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꺼져라 재민아. 아이고, 저 재민이가 뭔 힘이 있다고. 재민이한테 가서 삐빙대고 있냐? 좋아 멍멍아, 우리가 재밌게 놀아줄게. 이게 웃기냐?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런 게 보살펴주고 놀아주는 거라 이거지. 그래, 그럼 너희도 나랑 한번 놀아보자. 서서라, 강아지야, 얍. 뭐야? 아까 그 강아지가 저렇게 된 거야? 야, 무서워! 야, 어서 도망가자! 어디 감히 도망을 가? 도망가! 나 고속 공포증이 있단 말이야! 데려가! 너희들도 똑같이 겪어봐. 변해라, 얍! 와, 또 왜 개가 됐어? 과연 니가 개가 됐는데? 너희는 인간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 너희가 그렇게 괴롭혔던 개가 되어 고생 좀 해봐. 흥! 가자, 멍멍아. 야, 그만 좀 해. 더러워, 이 멍청아. 다시 내려가고 싶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사람 되게 해줘. 못했어, 우리 인간으로 다시 돌아갈래. 네, 너희는 내일 아침까지 개다. 진짜 귀찮아 죽겠네. 저리 좀 가, 똥강아지야. 기우짱, 뭐해? 캐르르. 어? 대문짱, 왔어? 와, 기우짱,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산책은 시켜주고 있어? 이름? 산책? 뭐 그런 것도 해줘야 돼? 아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기우짱. 아, 몰라, 귀찮아, 안 해. 내가 그딴 걸 왜 해줘야 돼? 역시 기우짱은 안나라고 인정머리도 없어. 개 멋있다, 존경해, 기우짱. 에헴, 이 정도야 뭐 기본이지. 아,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말고 네가 데려왔으면 책임지고 산책도 시켜주고 이름도 지어줘야지. 아, 내가 왜? 나 바빠. 오늘 게임 대규모 업데이트가 막 끝나서 보상이 얼마나 짭짤한데 놓칠 수 없다고. 아, 그래? 한 대 더 맞을래? 아, 아니야, 지금 막 출발하려는 참이었어. 아, 천천히 가, 천천히. 이렇게 달리고 싶었던 걸 그동안 어떻게 차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어머, 무슨 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못생겼지? 시베리안 호스키? 아니, 똥개인가? 야, 관심 꺼. 말 걸지 마. 말할 기운도 없으니까. 뭐라고? 야, 너 어쩌냐고 조그만 게 반말이니? 어른한테? 말 걸지 말라고, 이 여자야. 너는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보자마자 반말부터 까? 어? 이 잼민이가 부모한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모양이네. 아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웬, 웬! 이 더러운 똥개가 어따 대고 짖는 거야? 하, 애가 또 얌전하게 있는 신을 툭툭 건드리네. 크게 후회하라고. 내 여친한테서 떨어져, 공태야. 야, 너희들 내 강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흥, 건방지니까 내가 참교육해준 거지. 너도 참교육 좀 해줄까? 너희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이야. 내 강아지한테 사과해. 이런 건방진 잼민이. 어리다고 봐주려고 했더니 말로는 안 되겠네. 실리아스, 가서 불어. 잼민이랑 똥개에게 본때를 보여줘. 너희들이야말로 참교육 좀 받아야겠다. 가자, 똥강아지. 와왕! 우와! 이 큰 늑대는 뭐야? 똥개가 커진 거야? 그러지마! 우리한테는 시리어스가 있어! 시리어스 덤벼! 짜잔! 우와! 저 멍청한 개가! 지금까지 들이 돈이 얼만데 주위를 버리고 도망을 가! 크하하하! 똥강아지! 이 인간들을 데리고 산책이나 다녀와라! 쾅쾅! 우와! 뭐하려는 거야? 우와! 나 고소공포증 있다고! 내려줘 제발! 무섭단 말이야! 우와! 사람 살려! 달려라! 달려! 실컷했지? 쾅쾅!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개똥이 어때? 쾅! 하하하, 농담이야. 왕왕거리니까 킹, 네 이름은 블루킹이야. 가자, 블루킹! 쾅! 으잉! 알림 설정? 아, 숙제는 너무 귀찮아. 큐티짱, 아직도 숙제 안 했어? 이제 할 거면은 너나 잘하셔. 사랑의 신
맞냐? 왜 이렇게 까칠해? 저리 가! 허이 허이! 슬슬 숙제 시작해볼까? 오늘은 꼭 고백하겠어!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만나자고 했어? 그게 사실 나 너 좋아해! 어? 뭐야? 나 정미코 싫어하는데?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내가 도와줘야겠다! 으악! 이건 뭐지? 왜 해바라기로 바뀌지? 어머나! 예쁘다! 마술이야! 나 해바라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응! 널 위해서 준비했어! 나랑 사귀어 줄래? 사귀어 달라고? 그건 좀. 엥? 마음에 안 드나? 금방이라도 사귈 분위기더니. 좋으면서 튕기는 거지. 야, 쩔라라. 어머. 어, 가슴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지? 얘가 이렇게 잘생겼었나? 좋아, 우리 오늘부터 1인. 정말? 우리 사귀는 거야? 오, 대박. 썬더러브? 개멋진데. 숙제 끝? 난 낮잠이나 자러 갈란다. 신기하다. 나도 한번 쏴봐야지. 그런데 누굴 쏘지? 그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쏴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 옳지, 바로 저기다. 달라, 죽어줘야겠어. 살려줘, 달고나 한 번만 더 뽑게 해줘. 뜨아, 이게 뭐야? 저거, 형, 나쁜 남자 스타일. 왜 멋져, 나랑 사귀어줘. 훅, 갑자기 징그럽게 왜 이러는 거야? 형, 거기서! 잡히면 나랑 사귀는 거다! 으악! 차라리 날 그냥 쏴! 으흡, 죽을 뻔한 생명을 구했네! 착한 일 성공! 헤헤헤! 아니, 내 숙제를 방해해! 너 평생 못 살아 살고 싶어! 잘못했어요! 사람들 안 괴롭힐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너 혼자 뭐 하는 거야? 저 양아치가 내가 겨우 연결한 커플을 괴롭히잖아. 오, 디오짱이다. 설마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디오짱 여치? 아우 씨, 숙제 같이 하자고. 아, 귀찮아. 그냥 너 혼자 해. 그럼 나는 이만 혼자서 숙제 하든지 말든지. 야, 저 일진을 저렇게 두고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아휴, 살려줘. 어서오세요, 오징어 달고나입니다. 열받았더니 달달한 게 땡기네. 달고나나 뽑아야겠다. 다행이다. 저렇게 싸우는 걸 보니 그냥 여사친이구나. 아싸로 우산 뽑았다. 몰라서. 디오짱의 여사친이 자꾸 생각나. 나 상사병 걸렸나봐. 대문짱 아프다며? 세상에, 악마도 아픈 거야? 사실은 월요일에 너랑 같이 있던 귀엽고 사악한 친구가 자꾸 생각나서 힘들어. 아, 뭐야, 진작 말을 하지. 하하, 내가 소개해줄게. 우와, 정말이야? 대충 누구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너 취향 엄청 독특하다. 아싸, 드디어 나도 연애한다. 뭐야, 너 아픈 거 맞냐? 후아, 그렇게 좋아? 다음날, 오, 설렌다.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야. 대문짱, 기다렸지? 자,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 인상형이에요. 첫눈에 반했어요. 오호호, 형, 딱 내 스타일이야. 악마같은 나쁜 남자. 누구세요? 본격 요원이 웬 여기서 나와? 야, 징그럽게 왜 이래요? 형, 잡히면 우리 1-1이라. 응? 소개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도망가는 거야? 나 잡아봐라 놀이하는 건가? 뭐해? 디오짱 왔구나! 에이, 요즘 너무 덥다! 엥? 넌 악마고 지옥에서 살면서 뭔 더위를 그렇게 타냐? 우리 집이 불가마긴 하지만 요즘 인간 세상이 지옥보다 더 더운 것 같아. 어, 악마가 인정한 더위라니. 살인적인 더위구나. 짠!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치킨을 가져왔지! 에? 갑자기 치킨? 오늘 말복이잖아! 말복? 그게 뭔데? 말복도 모르냐? 이 악마야! 닭 먹는 날이야, 닭!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닭을 왜 먹어? 인간들 이상해! 어휴, 답답해. 더위에 지쳐있으니까 닭을 먹고 기운 차리기 위해서야. 오, 그래? 그렇다면 일단 먹자. 바로 이 맛이지. 우왕! 우와, 완전 군맛탱. 너무 맛있다. 대문짱, 치킨의 맛에 푹 빠졌구나. 인간들이 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한대. 딱 맛있지? 만약에 치킨이 없었다면 무슨 낙으로 살까 몰라. 그래, 그거야. 인간들에게서 이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야.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치킨을 없애버리는 거지.
으악!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너 어쩜 그런 악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원래 악마잖아! 얍! 헬파이어! 아니, 다들 다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아이고, 오늘 장사 망했네! 우와, 내 치킨! 어디 가는 거야? 돌아와! 아니, 치킨이 하늘을 날잖아! 이게 무슨 일이고? 으악, 내 치킨! 뭘, 대문짱! 이번에는 정말 나쁜 짓 성공이야! 으하하, 이제 온 세상의 치킨은 다 나의 것이다! 인간들 안 죽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아침소! 야, 대문짱! 왜 그렇게 뚱뚱해진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치킨만 먹었더니 너무 힘들어! 으악, 인간들 치킨 못 먹게 하려다 내가 치킨 먹다 죽을 것 같아! 이건 지옥이야! 당장 꺼져! 연주야, 이 유튜버 전자리다. 확실히 키가 큰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키가 크면 클수록 멋있는 것 같아. 아, 나도 키 크고 싶다. 키가 커지면 연주가 날 좋아해 주겠지. 아무래도 키가 크려면 많이 많이 먹어야지. 으앙. 더는 못 먹겠어. 키는 안 크고 배만 나오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은 없나? 오, 발레가 키 크는 데 좋다고? 이거 괜찮은데? 나치발로 점프하면서 춤을 추면 분명 키가 커질 거야. 오, 이건 밤이 발레복인데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걸. 발레복 입고 있으니 이제 키 크자. 아자, 키야 커져라 커져. 으악, 내 눈 더러워. 으악, 김탐이 언제 온 거야? 저질 변태 오빠, 당장 내 발레복 벗어. 아야, 나 변태 아니야. 키 크려고 발레복 입은 거야. 머리는 때리지마, 키 작아진다고. 다음날 아침. 으악, 뭐야, 키가 2mm나 줄었잖아. 내 아까운 키, 키 크기는 틀렸어. 어? 저 못생긴 뒤통수는 디오짱. 어이, 디오짱! 누가, 누구야? 감히 신의 뒤통수를 치는 놈이. 야야, 마침 잘 만났다. 나 키 커지고 싶어. 소원 좀 들어줘. 뭐? 키 크는 소원? 간단하지. 그래, 들어줄게. 공이야, 1교시 뭐야? 체육이야. 아무나 못 먹쥬. 신도 못 먹쥬. 나니까 먹쥬. 흥맞쥬. 짱님 나나? 아이씨, 벌써 용돈 다 떨어졌네. 코딩은 알바도 못하고 킹받아. 헐, 뭐야? 조회수 왜 이렇게 높음? 이거 실화냐? 저런 돼지도 조회수 많이 봤는데 나 정도면 뭐 이제 유튜브 스타 각이다. 요즘 불닭보다 매운 킹뚜껑? 별거 없쥬. 군침이 싹 돌쥬. 그럼 잘 먹겠습니다. 매워!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좋은 생각이 났다. 카메라를 끄고 라면 바꿔치기를 하면 아무도 모르지. 역시 난 천재. 후훗. 킹뚜껑 챌린지 도전. 헐, 초딩이 너무 잘 먹잖아. 진짜 불닭보다 매운 거 맞아. 이런 거 아무나 못 먹쥬. 신도 못 먹쥬. 나니까 먹쥬. 킹받쥬. 킹받으니까 킹뚜껑 먹쥬. 우씨, 신이 왜 못 먹어? 엄청 잘 먹거든. 도전! 으악! 내 매워! 신 살려! 뭔가 수상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다고. 영상을 다시 봐야겠어. 어? 뭐야? 내가 먹은 킹뚜껑이랑 면 굵기랑 국물 색깔이 다르잖아. 이거 주작이었네. 우씨, 주작 재미는 뒤졌어. 으악! 깜짝이야! 넌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야, 너 주작 좀 작작해. 흥, 어쩔 TV? 증거 없쥬? 지금 라이브 중이라고. 얼른 꺼져. 자,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잼민이 녀석, 맛 좀 봐라. 야, 썬더볼! 이 정도는 나한테 껌이쥬? 흥, 내와, 잼민이 살려. 크하하하, 내가 킹뚜껑보다 더 매운 라면으로 바꿔치기 했지롱. 너 우리 엄마한테 지졌어. 너 고소할 거야. 흥, 고소 좋아하시네. 잼민이 참교육 사이다였다. 헷! 둘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헉! 설마? 아까 내가 킹뚜껑 먹고 뿜은 물 때문에? 킹뚜껑보다 더 매운맛의 추먹이다!
아싸, 내가 이겼다. 다 내 거. 쫙, 망했다. 돈 반반 내고 아이스크림 혼자 다 먹기. 개꿀이죠. 나흥, 내 쌍쌍방. 우와, 맛있겠다. 음냠. 쫙, 뭐야 이건. 이런 쌍쌍방. 모두네, 감히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 음냠냠, 개꿀맛. 신을 놀림 버리다. 쌍쌍으로 있는 물건은 절대 못 쓰게 해주마. 핫 썬더볼트. 오잉, 우리 모두 하나가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우왕, 오늘은 잔반 없는 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다. 모두배, 네가 잔반을 남기는 날도 있냐? 네, 잘 먹겠습니다. 으아, 젓가락이 하나로 합쳐졌어. 젓가락 하나로 스파게티 먹기 너무 불편해. 으유, 젓가락 하나로 먹느라 오래 걸려서 조금밖에 못 먹었네. 너무 배고파. 그래도 세 번이나 더 받아 먹었잖아. 배고픈데 핫도그로 달래야겠다. 급식 먹은 지 1분도 안 됐거든. 또 먹냐? 으아, 이게 뭐야? 두 개의 핫도그가 하나가 됐어. 우와, 두 개야. 그 핫도그 특이하게 생겼다. 나 한 입만. 미쳤냐, 너 따정. 내 핫도그야. 눈독 들이지 마. 돼지 같은 녀석. 딱 한 입만 먹는다니까. 우와, 두 개랑 따정이 다 합쳐졌어. 야, 내 몸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악마 같은 놈! 냠냠, 아이스크림 존나! 이옷장 이 나쁜 놈! 엥? 누가 감히 날 불러?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당장 돌려놔! 윽! 너네 완전 극혐이다! 헤헷, 난 저주를 걸 수는 있어도 푸는 방법은 몰라! 오늘 하루는 그대로 있어야 돼! 뭐라고?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한다고? 후하하! 디옷장, 넌 완전 악마야! 뭐라고 좋다고 웃어? 이거나 먹어라! 으악! 내 뚝배기! 신한테 무슨 짓이야! 으악! 나는 무슨 짓이야! 이 머리 지겨웠는데. 헤헤, 여기가 그렇게 머리를 잘한다며? 어머, 귀여운 꼬마 손님이네. 머리 하러 왔니? 내가 예쁘게 해줄게. 이번에는 완전 호구 잼민이네. 돈이란 돈은 다 뜯어내야지. 난 아이들 코묻은 돈 뜯어낼 때가 제일 좋더라. 할만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어휴, 꼬마 손님 센스 없게 왜 이래. 내 솜씨에 비하면 완전 싼 거야. 자, 됐습니다. 여자에게 인기 있는 인싸머리. 야, 이게 누구야? 이게 나라고? 실화냐? 내 머리! 이거 어떡할 거야! 완전 꼴뚜기를 만들어놨잖아! 흥! 잼민아! 네가 유행을 모르는 거야! 이게 요즘 제일 잘나가는 인싸머리라고! 수준하고는! 흥! 내가 한 머리는 완벽한데 네가 못생긴 걸 왜 나한테 따져! 돈이나 옷장 내고 섞어져! 뭐야? 내가 못생겨서 그래? 너 미용 자격증은 있는 거야? 이 잼민이가 옷장에도 자꾸 반말이야! 난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머리를 더 잘한다고! 으악! 아파! 이 잼민이 완전 돌대가리 아니야! 이 사기꾼이 어따 대고 손찌검이야! 하하하!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나도 담내로 머리를 해줄게! 어? 너 뭐하는 거야?
어울리네. 나 미용에도 소질 있는 듯. 알림 설정. 아싸! 드디어 피카츄 뽑았다. 뭐? 피카츄? 난 빵만 잔뜩 사고 띠부씨는 하나도 못 뽑았는데. 짱! 이만 원? 아싸! 드디어 피카츄가 나왔다. 뜨앗! 돼지짱! 아니 대문짱!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기운짱 왔구나! 나 드디어 피카츄를 뽑았어! 뭐? 피카츄? 고작 비스티커를 뽑겠다고 빵을 이렇게나 많이 먹은 거야? 이것 봐! 완전 귀엽지? 요즘 인싸들은 피카츄 띠부씨 수진이 필수라고! 빼고 붙이고 하는 씬이라고 띠부씬이야! 귀엽긴 하네! 인싸하면 나 디오짱이지! 나도 수집해볼까? 헤헤, 포켓몬 띠부씨 모아서 인싸 돼야지! 카드 훔쳐오길 잘했다! 엄카 플렉스! 어맹아, 카드 결제 안 되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엄마가 정지시켰나? 킹받네! 갑자기 급동이! 어맹아, 돈 가지고 와! 오, 갑자기 급동? 잘 됐다! 히히, 이렇게 띠부씨만 빼면 아무도 모르겠지? 포켓몬 띠부씨 모으기 재밌겠는데? 빵도 먹고 인싸도 돼야지! 어? 왜 아무도 없지? 아, 늦어서 미안! 꼬맹아, 뭐 살 거야? 꼬맹이라니! 난 신이야! 흐흑, 여기 있는 포켓몬 빵 전부 다 살게! 뭐? 진짜? 이 많은 빵을 다 산다고? 안 와! 꼬부기만 나올게야! 개짜증! 마지막이다! 피카츄 나와라! 엥? 이게 뭐야? 빵만 있고 전부 띠부실이 없어! 아싸! 드디어 피카츄 뽑았다! 뭐? 피카츄? 난 빵만 잔뜩 사고 띠부실은 하나도 못 모았는데? 으헤헤! 너는 피카츄 없쥬? 부럽쥬? 아씨 킹받네! 근데 너 수상해! 스티커는 그렇게 많은데 빵은 왜 없어? 그거 훔친 거지? 내 스티커 내놔! 어쩔 티니? 증거 없쥬? 빡치쥬? 때리고 싶쥬? 못 때리쥬? 아우 이 고등문제 미니가 빡치게 하네! 너 폰 좀 놔봐라! 얍! 썬더볼트! 완전 짜릿해! 나 진짜 피카츄 된 줄! 와우! 이거 피카츄에 100만 볼트 전기? 미친 잼민이! 배려 좋아해!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건 어떠냐! 얍! 으악! 이게 뭐야! 대머리 꼬부기는 너무하잖아! 띠부씨 그렇게 좋으면 소원을 들어줄게! 얍! 뭐? 진짜? 나 띠부씨 잔뜩 주려고? 이런 스티커는 네가 반상해! 으앙! 잘못했어요! 띠부씨는 싫어! 꺼내주세요! 나는 보니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우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냐. 연애한다고 드럽게 티내네. 꼬우면 너도 연애하든가. 한별려고 앞에 가서 죽치고 있어봐. 혹시 아냐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될지. 그해 됐거든. 내가 뭐 그렇게 할 짓이 없어 보이냐. 다음날 한별려고 정말 죽치고 앉아있으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까? 수명인간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휘저어줄텐데. 키키키. 야, 동탑이! 뭐? 네가 수명인간이 되면 너구를 휘저어준다고? 으아, 깜짝이야! 지우짱 또 나타났어! 그렇게 자신 있다면 만들어줄게! 한번 휘젓고 다녀봐! 얍! 으아, 잠깐만! 뭘 만들어준다는 거야? 혹시 수명인간? 잘 해봐라! 난 간다! 오늘도 착한 일 하나 했다! 나이스! 왜? 뭐야? 그대로잖아! 그럼 그렇지! 지우짱, 지가 신이라도 투명인간은 무리지! 괜히 좋아했네! 아야,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해 부딪힌 거야? 우와 뭐야? 내가 안 보이나 봐? 나 진짜 투명인간이 된 거야? 아싸! 이게 내 세상이다! 여보를 휘저어주겠어! 이 여보의 향기! 가 아니라 우엣! 이게 뭐야? 왜 여보에서 썩은 내가 나? 야! 너 진짜 머리 좀 감아라!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너무했잖아! 아! 뭐 어때! 누가 본다고! 히! 일주일 안 감았더니 많이 가렵긴 하네! 우엣! 토나와! 어떻게 인간에게서 하수구 냄새가 나지? 여보에 저런 더러운 애가 있다니 조심해야겠다. 으아 이건 또 뭐야. 내가 먼저야. 다 비켜. 꺼져. 어림없다. 소시지빵은 내 거야. 저렇게 무섭게 달려간 이유가 매점에 가려는 거였어. 내가 생각했던 아름답고 청순하던 여고생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아 맞다. 수명인간 연속시간은 1시간인데 깜짝하고 처리한테 말을 안 해줬네. 에이 몰라. 알아서 하겠지. 여고생들의 쉬는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한걸? 이것은! 야! 뭐야!
친건 지가 투명 인간이래. 이건 전태야. 넌 전태에서 당기 전에 내 손을 죽였어. 얘들아 나와봐. 변태를 잡았어. 우와, 난 투명 인간인데 저 변태 아니에요. 이 변태야 거기서. 넌 죽였어. 곧장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빨리 풀리는 거면 말을 해줬어야지. 내 말이 내 얼굴에 여친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신이 있긴 한 거야. 이따면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건방진 녀석들, 감히 신을 뒷담까? 어메 깜짝이야. 어? 넌 꼬마신 디오짱 다시 온 거야? 나보고 불공평하고 게으르다고? 하지만 디오짱 지금까지 모쏠로 지낸 게 서러워서 그랬어. 자, 불쌍한 모쏠들에게 특별히 페로몬 향수를 선물할게. 어때? 이래도 신이 불공평해? 우와, 페로몬 향수. 그걸 바르면 여친도 생기고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럼 간다. God bless you. 내 거야. 이리 내놔. 응, 어림없지. 난 몸이 크니까 더 많이 발라야 된다고. 빨리 내놔. 나부터 사랑에 빠질 거야. 우와, 큰일 났다. 페르몬 향수가 깨졌어. 에이, 미쳐. 전부 내 거야. 우와, 두 배야. 뭐 하는 거야? 향수는 내가 전부 다 말랐지롱. 완전 예쁜 여친을 만나 사랑에 빠질 거야. 두 개 녀석 손수를 치다니. 안 돼, 내 페르몬 향수. 난 이제 더 이상 솔로 부대가 아니야. 아휴, 칙칙한 솔로 녀석들 조금 떨어져서 걸어줄래? 씩, 자기도 솔로였으면서. 개부럽다. 응? 그런데 왜 반응이 없지? 여친은 언제 생기는 거야? 야, 오빠! 내 팬이야! 내 야쿠르트 받아줘! 우와, 야쿠르트 아줌마! 왜 이러세요? 오빠! 나 아직 아줌마 아니야! 이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우와, 살려주세요! 일단 튀겨! 후핫! 예쁜 여친 만난다더니 웬 아줌마야? 두배야, 커플 축하해! 헉헉, 겨우 도망쳤네! 내가 잘생기긴 했지.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빠 사랑해요. 저랑 사귀어요. 안 돼. 오빠 나랑 사귀어요. 우와, 저것도 뭐야? 오빠 내 사랑을 받아줘. 저리 비켜. 오빠는 내 거야.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인기야, 지금쯤이면 두배한테 진짜 예쁜 여친이 생겼겠지. 난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나. 크흐, 파비야. 이제 솔로 부대는 너랑 나랑 둘뿐이구나. 응? 저게 웬 토네이도지? 어? 이쪽으로 오는데? 우와, 두배 살려. 우와, 저리 가. 제발 저리 가란 말이야. 야, 오빠 구원해줘. 안 돼, 나를 배신하면 용서 못해. 어허, 저러다 두배 죽겠어. 머리가 다 빠졌어. 옷은 또 어디 간 거야? 후후,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오늘도 좋은 일을 한 나는 착한 신이야. 우와, 나 솔로로 돌아갈래. 알림 설정. 에이, 대불 속이 산타한테 맞구만. 야, 착한 아이야, 빨리 선물 줘. 크리스마스에도 숙제라니 너무해. 왜 내가 선물을 나눠줘야 하냐고. 하, 이번 크리스마스도 솔로구나. 나도 여친이 생겼으면 좋겠다. 오, 좋은 생각이 났다. 어이 뚱띠, 너 나랑 일 좀 하자. 내가 여친 사귀게 해줄게. 우와, 깜짝이야. 응, 됐거든. 또 요구르트 아줌마나 소개해주겠지. 치킨 10마리. 무슨 일이든 시켜만 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 돼. 간단하구만. 나한테 맡겨. 자, 누구부터 선물을 줄까? 내가 산타 할아버지라도 된 기분인걸. 우와, 진짜 산타다. 산타 할배, 선물 줘. 어? 할배? 난 산타 형아야. 그리고 선물은 착한 아이한테 줘야 하는데 착한 일 많이 했어. 에이, 대부 속이 산타 할배 맞구만. 나 착한 아이야, 빨리 선물 줘. 그럼 이만 산타 콜라 잔뜩 마셔. 야!
이만 산타, 아니 산타 영화 달려. 아줌마 얘 좀 어떻게 해봐요. 야박하게 굴지 말고 뭐 하나라도 줘요. 산타가 치사하게 선물 하나 가지고. 으아, 안 되는데. 착한 아이에게 선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빨리 내놔. 어린이 동심은 지켜줘야지. 얼른 내놔요. 오, 착한 아이구나. 넌 제일 큰 선물을 줄게. 착하긴 뭐가 착해. 오예, 신난다. 진작 줄 것이지. 아싸, 이번 크리스마스는 돈 굳었네. 디오짱, 넌 신이 돼가지고 착하고 못된 것도 구별 못하냐? 괜찮아, 괜찮아. 곧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응? 착한 아이가 될 거라고? 준빈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얼른 뜯어보자. 우와, 신난다. 어? 호기호기 인형? 야! 야,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야, 산타 할배! 나 착하게 살게! 살려줘! 구독! 요즘 재밌는 게임이 없네. 짱웃긴 만화 정주행을 할까? 다른 사람 조종하는 앱? 이런 말도 안 되는 앱은 뭐지? 한번 깔아볼까? 헤이 들어, 뭐하고 있어 뾰족아? 수학 숙제 중이야. 오늘 숙제 안 해오면 뒤진다고 하셨잖아. 으아, 맞다, 수학 숙제가 있었지. 범생아, 나 숙제 좀 보여줘. 안돼,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조종을 시작합니다. 응? 탑이야, 자 이거 가져가. 내 숙제인데 네가 대신 내. 뭐? 네 숙제를 내가 대신? 그래도 돼? 수학 시간. 뭐? 범생이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그런데 탑이는 숙제를 완벽하게 했어? 드디어 지구 종말이 온 건가? 죄송해요. 이 정도로 놀라시기는요. 설마 이 어플이 진짠가? 또 한번 시험해봐야겠어. 얌얌, 쌤 몰래 과자 먹기 개꿀맛. 두배야, 나 배고픈데 햄버거 좀 사다줘. 조종을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으악, 깜짝이야. 오두배 왜 소리를 질러? 오두배 미쳤어? 수업시간에 어딜 갑자기 가는 거야? 매점에 가야 돼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오호, 이 어플 개멋져. 진짜 사람을 조종하네. 그럼 내가 조종할 사람은 가난 사람. 쉬는 시간. 연두야, 나랑 사귈 거지? 내가 최고라고 말해줘. 김카미, 보라냐? 처맞기 전에 가라. 조종을 시작합니다. 어머, 카미가 왜 갑자기 잘생겨 보이지? 카미야, 네가 최고야. 나랑 사귀어줘. 우와, 드디어 연두랑 커플. 연두야, 네가 정 원한다면 할 수 없지. 특별히 사귀어줄게. 그럼 1일 기념으로 뽀뽀를. 좋아, 탐이야. 오케이, 거기까지. 으아,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연두랑 반 애들이 안 움직이잖아. 훗, 내가 잠깐 시간을 멈춰놨지. 어플 채용 기간이 끝나서 사용료는 10만원이야 내놔. 으아, 디오짱 네가 만든 어플이었어? 그거 무료 어플이잖아. 여기 봐봐, 적혀있잖아. 무료 체험 1시간이 지나면 30분당 5만원. 이 사기꾼아, 그렇게 작게 써놓으면 안 보이잖아. 학생이 10만원이 어딨어? 그럼 입고 있는 교복이라도 내놔. 당근마켓에 팔면 돼. 으악,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신이 돈이 왜 필요해? 응, 게임기 고쳐야 되거든. 으악, 교복을 가져갈 거면 다른 옷이라도 입혀줘야지. 그럼 하던 거 마저 해. 뭐? 기호짱, 이대로 가면 어떡해. 야, 김카미, 미친놈아. 왜 반스만 입고 있어? 아니야, 연두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야, 변태가 나타났다. 디오짱, 네가 무슨 신이야? 이 악마! 좋아요. 초딩이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게 현질을 해? 훗, 내가 다이어트자라서 용돈을 100만원씩 받아. 짱! 100만원? 흐하하하, 아싸! 다 죽었어! 내가 바로 카트의 신이다! 다들 안녕? 헐, 모았는데 저렇게 비싼 아이템들을 장착하고 있는 거야? 개부럽다! 내 카트와 캐릭터는 100만원 현질에서 뽑은 거라고. 으, 자법 극혐.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에이, 나는 카트의 신이야. 실력으로 승부한다. 가자. 잠깐만, 기다려라. 어? 야, 비켜, 비켜고. 진내 가난한 찌질이가 게임을 한다고? 꺼져, 꺼져. 으악, 이 빈떡이 왜 이런 거야? 신받네. 감히 인간이 건방지게 신의 앞길을 나가? 왜? 야 고르지? 의지야? 실력도 없는 녀석이 네가 신받으면 어쩔 건데? 아우, 지금 네가 내 눈앞에 있으면 넌 끝이야. 흠, 너같이 실력도 안 되는 그녀한테 내가 쏜다봐. 자신 있으면 형피 뜨거나. 뭐야, 형피? 그래, 만나자. 넌 죽었어. 짱웃긴 PC다. 혹시 카트의 신? 응? 혹시 허세왕? 뭐야,
겨우 잼민이었어? 흥, 너도 짜리 몽땅 하거든? 코딩이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게 현질을 해? 흥, 내가 다이어 수저라서 용돈을 100만원씩 받아. 멍진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뭐? 멍진이? 그럼 너는 뭐하는 녀석인데? 하하하, 나는 신이다. 우와, 지가 신이래. 나이프 아니야? 개웃겨. 이 잼민이가 신을 비웃는 거야? 이래도 웃음이 나오나 보자. 야, 썬더볼트. 뭐야? 진짜 신이야? 그래, 내가 바로 진짜 신이다. 이 허세쩌는 잼민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먼저 게임하다가 현피 뜨자고 시비 털었다고. 뭐? 게임? 현피? 네가 그러고도 신이냐? 따라와, 혼 좀 놔야겠다. 아, 아파. 잘못했어. 아파, 한 번만 봐줘. 신도 별거 아니네. 역시 게임에서나 현실에서나 나를 아무도 못 이겨. 오늘은 그냥 못 지나가. 경찰서 가자.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림 설정. 우리 개똥이 밥을 먹으면 어떡해. 왜 개밥이었어? 내방 그만해. 드디어 또 당신 2등이야. 내 뒤에는 탑이 한 명밖에 없구나. 고마운 탑이 녀석.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옛날엔 시험 같은 거 없었겠지. 아우, 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멍청한 신은 왜 하필 나를 요즘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야? 전방진 녀석? 감히 신에게 멍청하다고? 아, 깜짝이야! 넌 꼬마 신 디오짱? 깜빡이 좀 켜고 나타나. 원래 자빠질 뻔했잖아.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네가? 물론이지. 지금 시대가 나를 몰라주는 것 뿐이야.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야? 아,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으아, 여기가 어디야? 진짜 옛날로 온 거야? 저기. 아, 벌써 썸? 역시 내 얼굴은 옛날 시대에도 먹히는구나. 그치만 나에겐 보니가 있다고. 불쌍해라.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뭐야? 나 거지 아니거든. 석봉아. 응? 석봉이? 석봉아, 얼른 가서 떡 먹자. 에잉, 또 떡이야? 우와, 설마 한석봉? 책에서 본 인물을 여기서 보게 되다니. 엄마, 외계인처럼 생긴 쟤도 떡 먹고 싶은가 봐. 외계인이라니? 이 시대에 외계인이란 말이 어딨어? 석봉의 집에 오게 된 표적이. 자, 나는 글을 쓸 테니 너는 떡을 먹어. 우와, 역시 한석봉. 너는 글을 쓴다고?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보는구나. 불은 내가 꺼줄게. 후. 왜? 뭐 하는 거야? 한석봉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좋은 글을 써내야지. 뭐? 누구? 난 김석봉인데? 으아, 그 석봉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떡은 맛있네. 오, 이건 드라마에서 보던 국밥이다. 우와, 맛있겠다. 카드 결제가 되려나? 어머, 저런 도깨비처럼 생긴 거지가? 우리 개똥이 밥을 먹으면 어떡해? 왜, 개밥이었어? 어쩐지 맛이 이상하더라. 개밥을 훔쳐먹은 내 이놈! 너는 누구냐? 이름을 말해라! 흐흑, 저는 뾰족입니다! 알려주세요! 뭐? 뾰족? 무슨 이름이 그따구야? 글로 써먹어라! 찬스다! 한글! 한글을 멋지게 쓰면 이곳에서 나도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한글이다! 헤헤! 뾰족! 아직 한글이 나오기 전 시대였다!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을 보았나? 세상에 이런 글이 어디 있어! 흐흑!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오늘도 좋은 일을 한 나는 착한 신이야. 그왕, 나 집으로 돌아갈래. 후덕. 이런데 오면 원래 다 그냥 버리는 거야. 소원대 같은 잼민아. 잼민아, 더위 먹은 것 같으니 이형아가 더위 식혀줄게. 짱님 많아? 여름에 여친 만들기 좋은 장소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바다지. 맞아, 오늘은 반드시 성공한다. 나 수영복 입으려고 다이어트 개빡세게 했어. 어머 어머, 정말? 우와, 겁나 예쁘다. 역시 오길 잘했어. 자, 두 배야, 출동이다. 바로 대시하는 거야. 알았어, 잠깐만 준비 운동 좀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따가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시하는 게 무슨 준비 운동이야? 어, 참 그렇지, 옷소리라서 몰라서 그랬어. 어, 잠깐만요. 혹시 둘이서 온 거면 저희도 두 명인데 같이 놀까요? 저희랑 같이 놀면 완전 재밌을 거예요. 허허허, 난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데. 좋아요, 마침 저희도 둘인데 같이 놀아요. 네, 정말요? 농담 아니죠?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대시에 성공을 했어. 이거 실화냐? 대문짱, 인간들은 여기서 더위를 피한대. 우리도 오늘은 여기서 놀자. 나 참, 뭐가 덥다고 호들갑이야. 우리 지옥에 비하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으헤, 대문짱, 빨리 물 놀아줘. 나 먼저 들어갈게. 아얏, 이게 뭐야? 이런, 누가 이곳에 위험하게 생각을 버려놓은 거야? 저기 야간 침대 같은데? 야, 쓰레기들아, 쓰레기를 여기에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 사람들 다치잖아. 뭐, 쓰레기들아, 지금 우리 보고 한 말이야? 이 잼민이가 더위를 먹었나? 그래, 너희를 보고 한 말이다. 내가 넘어지고 선글라스 부러진 건 용서해줄게. 난 자비로운 신이니까. 그 대신 여기 있는 쓰레기 싹 다 치워. 쓰레기를 치워? 뭐? 용서? 너희 먹은 거 맞네. 자기가 신이래. 이런데 오면 원래 다 그냥 버리는 거야. 꼰대 같은 잼민아. 잼민아, 더위 먹은 거 같으니 이 형아가 더위 시켜줄게. 으하하하, 꼴 좋다. 그러게 왜 나대는 거야? 청소는 네가 하면 되겠네. 이 개 양아치들, 자비롭게 살려고 했는데 니들은 안 되겠다. 양아치들,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사과해. 기호짱 진짜 화났잖아. 사과는 이미 늦었어. 초강력 업그레이드 썬더볼츠를 보여주겠어. 나와라, 초강력 버프루비. 으아, 빠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실화냐? 으아, 저 잼민이 진짜 신인가봐. 크하하, 이 양아치들아, 쓰레기를 모두 다 지울 때까지 버프루비가 너희들을 따라다닐 거다. 빨리 치워. 살려주세요, 쓰레기 다 치울게요. 우리 같이 물놀이 할까요? 미쳤어요? 지금 천둥번개가 치는데? 물놀이라니요? 우리 먼저 갈게요! 아, 안 돼! 으, 처음으로 대시 성공한 건데? 아, 왜 비가 우리 머리에만 오는 것 같지? 좋아요! 노비치대, 양반이 먹을 걸로 놀려! 안 되겠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서 매우 쳐라! 33등이야.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오징어 등탑이, 너희 반 33명 아니야? 그냥 꼴등이라고 말해. 으아, 깜짝이야. 꼴등이라고 하지마. 33등이라고. 응, 시험 성적이 다가 아니야. 내 가치는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고. 아우, 시험 없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내 가치가 더 빛났을 텐데. 그래, 그럼 시험 없는 세상으로 보내줄까? 엥, 너 지난번에 뾰족이를 과거로 보내서 개망신 시켰잖아. 혹시 나는 아니지? 후하하하, 맞는데? 얍! 으아, 안 돼, 잠깐만! 으아, 디오짱, 이 악마야! 어우, 아파. 안 좋은 머리가 더 안 좋아지겠네. 나도 진짜 과거로 온 거야. 어? 모두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너도 과거로 온 거야? 빨리 마당 청소나 해! 이놈아, 쫓겨나기 싫으면! 느닷없이 마당 청소라니! 싫어! 안 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하긴 왜 해! 네가 노비니까 하는 거지! 양반이 내가 하리! 어? 우와! 저기 완전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있다! 뭐? 고기? 어디? 어딨어? 우하하하! 먹을 걸 얘기만 나오면 정신 못 차리는 게 두 배 맞구만! 어디서 양반이 저 코스프레를 해? 노비 주제에 양반을 먹을 걸로 놀려? 안 되겠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서 매우 쳐라! 야, 모두네!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우와, 사람 살려! 모두네, 너 죽어보자! 저기 살아, 노비야! 헥헥! 그만하면 저쪽 죽을 뻔했네! 노비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때리려 하다니! 너무해! 에이, 뭐야! 기껏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줬는데 표정이 왜 그래? 아, 기호짱! 다 필요 없으니 제발 나를 다시 집으로 보내줘! 왜? 그렇게까지 가고 싶다면 다시 돌려보내줘야지 뭐! 뭐, 잠깐만! 할 건 하고 가야지! 으랑! 고기! 고기! 뭐야! 여기는 왜 오자고 한 거야? 쉿! 내가 신호 주면 바로 집으로 보내주기다! 아, 알았어! 할 거나 빨리 해! 에이, 날 노비라고 괴롭힌 버리다! 양반아! 뭐야? 누구야? 누가 내 얼굴에 똥 쌌어? 왜? 걸러 걸러! 우하하! 시원하다! 기호짱! 지금이야 지금! 극혐! 그걸 하겠다고 여길 온 거야? 여봐라! 저놈 잡아서 매우 처! 고약한 냄새! 알림 설정?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나한테 온 거야? 너무 착한데? 사장님! 최고급 수제 슬라임인데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응, 원래 만 원인데 특별 행사 중이어서 그래. 우와, 이렇게 예쁜 슬라임인데 천 원이라고요? 연주야, 우리 하나씩 살까? 응, 컬러도 너무 예뻐. 난 세 개 살래. 아유, 학생들 득템한 거야.
어디 가도 이 가격에 못 사. 이야, 이 슬라임 촉감인 정말 좋아. 우리 잘 산 것 같아. 맞아, 가성비 짱이야. 어? 이거 왜 이래? 손이 빨갛게 물들었어. 난 손이 간지럽고 따가워.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 손이 부터 아파요. 손이 따가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불량 슬라임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겼네요. 당장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아, 무서워. 안 아프게 놔주세요. 불량 슬라임이 아니라 최고급 수제 슬라임이야. 아저씨 때문에 병원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다고요. 환불해주세요. 시끄러워. 우리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니들이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거겠지. 더러워 죽겠네. 좀 씻고 살아. 어머, 기가 막혀. 사과는 못할 망정. 우리 탓은 하는 거예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져 이것들아. 불량 슬라임 파는 사기꾼 아저씨,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신고? 증거 있어? 맞아야 정신 차릴래. 이봐, 인간 진짜 인체에 무해해? 깜짝이야, 너는 또 뭐야? 당연히 무해하지. 그래? 그렇다면 인체에 무해한지 실험을 해볼까? 얍! 헐, 대박! 나 있는 것 같아!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으아! 안 돼! 좀 추워! 내 몸이 안에 든단 말이야! 알레르기? 인체에 무해하다면서요? 으아! 풀어줘! 몸이 따가워! 어때? 마음에 들어? 아이언 슬라임맨이야! 했는데 날개 해줄게. 가자. 으아, 사람 떨려. 우와, 하늘이 난다. 개멋져. 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으아, 잘못했어요. 앞으로 불량 슬라임 안 팔게요. 으아, 아이언맨이 왜 여기서 나와? 구독. 그게 무슨 개구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예잇, 넌 죽었어.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짱님 말아? 전하, 아침 밥상부터 차리라고 하겠습니다. 에헤, 뾰족신어 구리하고로. 오호, 진수 성찬이구나. 어디 맛 좀 볼까? 전하, 아니려옵니다. 젓가락을 멈추시옵소서. 응? 나동상구, 왜 그러시오? 전하는 귀하신 몸이니 음식에 독이 있는지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오호,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먼저 먹어보다니 충신이로구나. 냠냠냠. 나종상궁, 그 정도면 독이 없는 건 아니오. 냠냠냠. 한 입만 먹어서는 모르니 조금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만 처먹어. 내 밥을 네가 다 먹으면 난 뭘 먹으라는 거야? 전하, 어찌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네가 다 먹었잖아. 뭘 먹은 게 있어야 만족스럽지. 전하, 부족하시면 한 상 더 차려오라고 할까요? 이번에도 네가 다 먹을 거잖아. 됐어. 에이, 입맛 다 떨어졌다. 내 심심하니 광대를 질러하라. 네, 전하.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이시대 최고의 광대 호인기라고 하옵니다. 이거 왜 벌써부터 재미가 없을 것 같지? 그럼 소인이 꿀잼 개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하, 혹시 전하께서 궁이 싫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마 궁시렁 궁시렁은 아니겠지? 나 아재 개그 싫어하는데. 이미 알고 계셨사옵니까? 그럼 혹시 전하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잼, 정답이 킹콩이면 넌 사형이다. 뚜악, 어떻게 알았지? 독심술을 쓰나? 여봐라, 망나니를 질러해라. 네, 전하. 전하, 잠깐, 잠깐만요. 아, 아닙니다. 킹콩이 아닙니다요. 어허, 그래? 그럼 무엇이냐? 전하가 넘어져 다치시면 상처엔 마데카솔. 그게 무슨 개구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예잇. 넌 죽었어.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중전마마가 오셨습니다. 뭐? 중전? 내 마누라가 있어? 전하, 전하의 귀염둥이 중전이 왔어요. 우와, 전람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전하, 제 뽀뽀를 받으시지요. 오, 우와, 안 돼. 나 돌아갈래. 기호짱, 기호짱. 기호짱, 나 집에 보내줘. 엥? 벌써 가게? 왕이 되고 싶다며. 오늘 들어줘도 싫대. 돌팔이 기호짱, 너 신 맞냐? 하마터면 전람이랑 키스할 뻔했어.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오 그래, 소원을 적으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소원 노트를 만들면 되겠다. 헤헤헤. 역시 난 천지신이야. 옛다 인간들아 나를 경배하라. 직접 소원을 적고 소원을 이루어라. 응? 이게 뭐지? 책이 엄청 무겁네. 소원 노트? 소원을 적으면 이루어진다고? 하하하 유치하게 누가 이런 걸 믿어. 그냥 한번 적어볼까? 이건 믿어서 적는 게 아니야. 그냥 재미로 적는 거야. 귀여운 베이비 페이스가 되고 싶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니? 응? 야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철남이. 강철남이에요. 다음날. 응? 이게 뭐지? 소원 노트? 누가 장난치나? 소원을 적으면 이루어진다고? 재밌는 장난이네. 소원은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되는 거지. 함 지루해. 캬캬캬 기지개를 펴다니 무인기 너무 웃겨. 뭐? 내가 웃긴다고? 정말? 투하 웃기냐고 묻다니 너무 웃겨. 헐 다들 왜 이래. 소원노트 진짜야? 너무 웃겨. 무인기 숨 마셔도 너무 웃겨. 우와 무인기가 걸어간다. 이건 비웃는 거잖아. 그만해 그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에이 이 엉터리 소원노트 사라져라. 후후후 나는 사악한 악마. 오늘은 어떤 못된 짓을 해볼까? 이게 뭐야? 감히 악마에게 싸움을 걸어? 소원 노트? 소원을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장난해? 오씨! 누가 던진 거야? 혼내줘야겠어! 노트 주인 당장 내 앞에 떨어져라! 가! 잘 걸렸다! 네가 노트를 던진 노트 주인이구나! 으아! 나 왜 또 여기에 떨어진 거야? 에? 비웃자! 왜 네가 나와? 아 일일이 소원 들어주기 귀찮아. 그래 이 요술램프를 이용해서 나 대신 소원을 들어주게 하면 되겠다. 아 내 머린 개좋아. 가라 요술램프 인간들을 도와줘라. 으아 내 쓴데기. 돌머리라서 살았다. 어 이게 뭐지? 어 요술램프처럼 생겼네. 이거 닦아서 당근마켓에 팔면 돈 되겠는데. 헤헤. 으아 깜짝이야. 네가 나를 불렀구나.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우와 램프의 요정 진이다.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두 가지 소원. 그래 두 가지 소원. 근데 왜 반말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램프 박살내도 돼. 미안 죄송합니다. 흐흠 소원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일까? 사기꾼은 아니겠지. 응? 하하하. 여정이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후훗 내가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미안한걸. 본이랑 뾰족이 저 커플 꼴대기 싫어. 진이 뾰족이가 입고 있는 교복을 없애줘. 오케이 바리. 홀리 몰리 과카몰리 자파구리 내 머리 머머리. 뭐야 마법 주문 개구려. 이 기침 뭐지? 내가 너무 잘생겨서 기침 하나? 우와 내 옷! 내 옷 어디 간 거야? 야! 왜 갑자기 옷을 벗어? 우와 진짜로 소원을 들어주잖아. 이젠 난 부자다. 어? 연주다. 그래 내 오랜 짝사랑을 이루어야겠다. 진이 저 예쁜 연두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줘. 폴리 몰리 로봇카 폴리. 연두야 나야 나 네 사랑 탑이. 어머 당신은 내 사랑 김탑이? 으암 누구세요? 여장 남자잖아. 으암 왜 연두 분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놈아. 으암 따라오지마 제발. 탑이씨 따라해요. 웬 젤리야? 희한하게 생겼네? 응! 비웃장 왔구나! 이 젤리는! 우와! 맛있겠다! 으악! 안돼! 비웃장! 베터! 패! 패! 캣! 캣! 치사한 악마 녀석! 젤리 하나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휴! 큰일 날 뻔했다! 이건 보통 젤리가 아니야! 먹으면 급똥 마려운 급똥 젤리라고! 헐! 세상에! 이런 젤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응! 내가 요즘 변비라 엄마가 만들어주셨어! 오호라! 나 재밌는 장난이 생각났어! 뭐? 너 설마? 아, 이걸 하늘에서 뿌려 급동 파티를 열어보자. 으아 비웃장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마. 헤헤헤 이미 다 뿌렸죠. 으아 안돼 이 악마. 네가 그러고도 신이야? 우하하 우리 여친이 제일 예쁘지. 우하하 고마워 뼈져가. 우리 남친이 제일 멋져. 꼴보기 싫어 괜히 따라왔네. 어 꿀꺽 뭐지 내가 뭘 먹은 거지? 갑자기 급동이. 어머 왜 그래 뼈져가.
오니야, 오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집에 갈게. 뭐야? 오늘 기념일이라고 서프라이즈 해준다며? 으어, 더는 못 참아. 야, 냄새! 전과자 술만 더 싼 거야. 우와, 서프라이즈 맞네. 솔로 만세. 어, 꿀꺽. 뭐야, 뭔가 젤리 같은 걸 삼킨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셨어. 급동이다. 으어, 안 돼. 아이고 배야. 으악, 하필 소개팅 중에. 빵빵. 으악, 급똥이 찾아왔다. 으악, 급똥이다. 빨리 화장실 나와. 나도 급해. 사람 살려. 대급똥 파티다. 너무 귀찮해. 어떡하지? 하하하, 개웃겨. 너무 재밌다. 또 내가 수습해야겠구나.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라. 옷장 이 녀석 곤 좀 놔야겠다. 그냥 못 넘어가. 헤헤. 아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섭게 왜 그래. 에이 썬더볼트. 으악, 내 입으로 급똥소리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으악, 안돼. 급똥이다. 으악, 지우짱. 내 변명을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 대문짱, 지금 그게 문제야? 넌 친구도 아니야. 이 악마야. 퍼플 냠냠냠. 으하하하, 잘한다 퍼플. 먹방 대결에서 하필 인간이 아닌 돼지들만 걸려서 전부 다 졌어. 이번엔 만만한 녀석으로 골라서 데려와. 아마 착하게 살기 더럽게 힘드네. 오늘은 어떤 놈의 소원을 들어줄까? 으악! 으악! 누구야? 이거 놔! 응?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오, 잘했다 퍼플. 딱 봐도 안 뚱뚱하고 만만한 잼민이야. 퍼플! 퍼플! 하하하, 레인보우 프렌즈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환영은 무슨? 감히 신을 납치해? 네가 미쳤구나. 아따, 요 잼민이 말하는 꼰세 좀 보소. 잼민아, 그런 거짓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 선물? 그딴 거 필요 없어. 굿, 퍼플이랑 보라색 먹방 대결을 해서 이기면 보내준다. 퍼플! 퍼플! 먹방? 에이, 귀찮긴 하지만 오늘은 엄지발가락 닮은 네 소원을 들어줄게. 어서 시작해. 으, 더르장머리 없는 잼민이 겁도 없네. 네가 지면 퍼플이 널 잡아먹을 거야. 퍼플! 1라운드는 갤럭시 캔디 묻힌 보라색 효호 젤리 한 박스 먹기다. 시작! 퍼플! 냠냠냠! 으하하하, 잘한다 퍼플. 으악, 저 새들은 뭐야? 왜 저 젤리니를 먹여주는 거야? 새 조련사냐? 아우, 킹 받네. 저 건방진 자세 너무 꼴보기 싫어. 1라운드는 졌다. 하지만 2라운드는 꼭 이길 거야. 2라운드는 보라색 고구마 찹쌀떡 100개 먹기. 으헤헤, 네가 잘 먹긴 하지만 너처럼 작은 꼬맹이가 커다란 고구마 찹쌀떡 100개는 못 먹을 거다. 우리의 승리야. 루저 잼민아, 시작. 퍼플 퍼플 왕 냠냠냠. 누구더러 작은 꼬맹이래. 으아 퍼플. 으아, 왜 갑자기 커지는 거야. 진격의 잼민이다. 왕 냠. 냠냠. 에이, 간에 기별도 안 가네. 흐, 이 동네엔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 잼민이마저 먹방을 잘하다니. 이번에도 졌다. 그냥 가도 좋아. 퍼플! 너희들 보라색 먹방 대결에서 내가 지면 잡아먹으라고 해놓고 이겼으니 그냥 가라고. 내가 너희들 참교육 좀 해줘야겠다. 참교육? 안 해줘도 된대. 에이, 썬더볼트! 야, 너 진짜 신이었어? 살려주세요. 퍼플! 퍼플! 알림 설정? 고맙다. 맥주께 도치 내야 잘 먹을게. 앙. 우에 착착해. 이거 뭐야? 왜 또 꽃에서 양말을 채가나? 짱님 많아? 푹푹 찐다. 아주 동닭구이가 되겠어. 야, 양심 없냐? 네가 구워진 닭이냐? 동돼지구이지. 뭐야? 돼지? 됐다, 같이 가자. 어? 아이스크림이네. 나도 한 입만 주라. 야, 김탑이, 너 요즘 왜 이렇게 한 입만 거려? 아우, 좀 꺼져. 꺼져봐, 너는 줄 거지. 한 입만 주라. 아잉. 왜, 도나와 저리 가. 이게 만만한 게 나야. 어, 벌써 한 달째 한 입만 타령이잖아. 이제 안 돼. 우와, 우와, 김탑이, 이놈아, 대지 마. 우와, 잘 먹었다, 뼈져봐. 친구끼리 나눠 먹고 그래야지. 히히, 오늘도 고맙다. 야, 이 돼지야. 쟤 요즘 왜 저렇게 얄밉게 구냐? 그러니까 짜증나 진짜. 쟤 요즘 새 핸드폰 산다고 돈 아끼려고 맨날 한 입만 한 개만 그러면서 빌붙고 있잖아. 아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안 입춘 김탑이 참교육 좀 해줘야겠어. 다음날 쟤 떡꼬치 완전 맛있겠다. 어, 내 떡꼬치 이거 완전 맛있겠다. 한 입만 주라. 어우, 한 입만 주. 너 어디서 나타난 거야? 저리 가라고. 고맙다. 맥주 페프 두 배야. 잘 먹을게. 앙. 어, 많이도 처먹네. 우와, 착착해. 이거 뭐야? 왜 떡꼬치에서 양말을 씌가나? 우와, 벌 좋다 김탑이. 널림의 특별히 요리한 충격과 공포의 맛 어떠냐?
녀석! 친구끼리 한 입 가지고 쪼잔하게 음식에 장난을 쳐! 우와, 그러니까! 왜 자꾸 뺏어 먹어! 다음은 더 끔찍한 음식으로 준비해주마! 굿, 괜찮아! 어차피 돈은 이미 다 모았어! 나도 오늘부로 한 입만 생활 또 치어! 내가 너무 심했나? 왜 갑자기 화내다가 웃는 거야? 이 신발이 원하는 곳까지 0.1초 만에 가는 로켓 신발이라고 했지? 아빠 고맙습니다. 맨발로 다니다가 신발을 신으니 어색하네. 어어? 저거 까만 옷 입은 김탑이 아니야? 운동화 자랑 좀 해야겠다. 딱 좋구만. 기다려라 김탑이. 내가 0.1초 만에 날아가지마. 히얏! 김탑이! 나 새 운동화 생겼어. 나도 이제 맨발이 아니라고. 으아! 이 족발은 뭐야? 오호! 나이스 착지! 봤느냐 김탑이? 로켓처럼 날아 완벽하게 착지하는 나의 능력을. 으하하하. 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비굴하게 모아서 산 핸드폰인데! 어? 왜 그래? 분위기가 이상한데? 혹시 나 뭐 잘못했어? 그렇다!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박살났잖아! 왜 내 핸드폰에 네 족발을 갖다 대냐고! 어?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가스불 켜놓고 왔네! 나는 좀 바빠서 이만! 안녕! 우와, 양마 지우자! 내 핸드폰 부러지고 가! 김탑이 쌤동이다. 한 입만 하면서 얄밉게 굴더니 기호짱이 참교육했네.